너무 좋아. 어떡해. 미쳤어. 와, 너무 좋다. 진짜 대박. 액자도 가지고 갈 거예요. 오늘 이렇게 세워놓고 갈 거야. 어, 완벽하다. 딱 기다리는 거야. 너무 착해. 너무 멋있어. 됐어. 가자. 여러분, 오늘은 한평 데리고 오토 캠핑장에 왔고요. 제가 22년도였나? 원터치 텐트를 들고 왔었거든요. 그때는 강아지 운동장이 없었어요. 작년엔가 운동장을 만드셨더라고요. 전남 전북 쪽은 강아지 운동장이 있는 캠핑장은 처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이불만 깔아놓고 강이랑 운동장 가서 논 다음에 밥을 먹으려고요. 지금 배가 굉장히 고프거든요. 제가 따로 침대 매트리스를 안 만들었거든요. 우선 누잠으로 써보고 불편하면 만들까 생각 중이에요. 있냐? 대충 꾸겨졌습니다. 어때요? 괜찮아요? 왜 못 나오는 거야? 뭐야? 가고 싶어? 다 놀았어? 갈 거야? 저쪽에 한 팀이 계시고 여기에는 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주차 공간이 좀 넓은 자리를 써도 된다고 하셔서 자리를 옮기려고 합니다. 오늘 흐리기만 하고 비 소식이 없다고 했는데 약간 부슬비같이 내리고 있어서 주차 공간이 넓은 쪽으로 가야 이 트렁크 밑에서 캠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농원도 같이 하시나 보더라고요. 사장님이 아스파라거스 구워 먹으라고 주셨어요. 진짜 커. 가봐, 봐봐. 님씨 맡아봐. 어때, 강아? 너무 좋지? 야, 날씨가 너무 따뜻해. 어, 저거 버려, 조심. 어, 맛있다. 정리를 할까요? 신기하지, 우리 강아지? 제가 전기장판을 가지고 왔는데 최저가 15도 정도 되더라고요. 우선 안 하고 추우면 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커튼봉은 압축봉이에요. 이 사이드만 피스로 박았고 여기는 압축봉이에요. 어? 압축봉 아니네? 원래 압축봉이었거든요. 근데 사장님이 이것도 박아주셨네. 어쩐지 운전하는데 안 떨어지더라. 이렇게 짜라란. 양옆도 이렇게 같은 커튼으로 맞췄어요. 완벽하지, 강아. 여기까지 닫으면 이런 느낌입니다. 너무 이쁘지, 강아? 와, 이쁘지? 그리고 저번에 구독자님이 직접 그려가지고 보내주신 액자 있잖아요. 오늘은 불사조 완성 후 첫 출격 기념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한 곳에 세워놓고 캠핑을 하려고요. 아니야. 여기 이렇게 세워놨어요.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그리신 거지? 강의가 진짜 똑같아요. 이거 너야, 봐봐. 아, 이거 봐봐, 너야. 뭐지? 이건 강아지, 이건 강아지지. 밥 먹자. 배고팠어. 제가 여기를 아직 문이 짝을 안 만들어서 숨겨놓겠습니다. 여기도 수납 공간 만들었거든요. 쓰레기 봉투로 넣어놔야겠다. 와, 밥 먹었더니 하고 떨어진 거 봐봐. 이제 저 밥 먹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배전함이 저쪽에 있거든요? 밀선이 안 닿을 것 같은데. 아이고. 이따 잘 때 차를 뒤로 좀 빼서 밀선을 차 안으로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차 밑에 넣어 놓겠습니다. 아, 배고파.
제가 유튜브 거의 초창기부터 카즈미 베이지색 의자랑 강의 전용 핑크색 의자 있잖아요. 그거 두 개를 제일 많이 들고 다녔는데 그 핑크색 의자가 새벽 이슬에 젖은 채로 보관을 해놔가지고 곰팡이가 피어서 버렸어요. 그래서 강의 의자를 새로 사야 돼. 근데 오늘은 이렇게 이불 위에서 자도 될 것 같아가지고 제 의자만 가지고 왔어요. 왜 자 강의? 근데 지금 졸린데 안 자고 있어. 자. 지금 영상에서는 안 보이는데 계속 이슬리 같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숯을 최대한 밑으로 떼야겠어. 저쪽을 보면서 먹을까? 아니, 이렇게 먹을까? 아, 저 캠핑 지금 거의 세 달 만에 오거든요. 너무 설레요. 밥 먹을 생각이 설레는 건 아니고요. 자, 내 옆에 두고. 이것도 진짜 오랜만이다. 와, 나 오늘 목장갑 필요했는데 마침 있었어. 저는 캠핑 요리의 꽃은 숯불구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했나? 나 숯불구이 해먹는 거지? 혼자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 아, 너무 설레. 혹시 지금 새 우는 소리 들리시나요? 저거 무슨 새 소리인지 아세요? 항상 궁금했어. 제가 오늘 가리비랑 꼬치구이를 가지고 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목공편에서 가리비랑 꼬치구이를 먹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거 생각 못하고 제가 고른 건데 무의식 중에 있었는지 가리비랑 꼬치구이를 제가 샀더라고요. 저는 가리비를 씻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수대를 딱 들어오니까 저번에 이 캠핑장 왔을 때 가리비를 먹었던 게 딱 생각이 났어. 근데 오늘도 가리비 사왔네. 그때는 좀 작은 가리비를 먹었는데 이번에는 대왕 가리비를 사왔습니다. 헐. 슬퍼. 숯불이 좀 가라앉고 올려야 되는데 가리비는 괜찮을 것 같아서 올려볼게요. 일어났어? 아닌가? 이거 가리비 갈라야 되나 내가? 그쵸? 가리비 갈라서 올려야 되죠? 어, 아니네. 혼자 벌리네. 혼자 벌리는 거였어. 벌써 냄새가 미쳤어요. 치즈랑 청양고추랑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깜빡했어. 근데 이것만 해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아, 너무 배고프다. 가리비가 커서 그런지 이 불에도 빨리 안 익는 것 같거든요? 좀 올려놔야겠다. 여러분,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맛있어. 아. 와, 너무 맛있어. 그래도 맛있을 것 같아. 따로 소스가 안 들어있어가지고 맛소금 찍어서 먹으려고요. 그릇을 안 가지고 와서 여기다 먹고 있어요. 맛있어.
너무 맛있어. 제가 아스파라거스를 구워 먹어본 건 처음인 것 같거든요. 얼마나 익혀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 지금 비가 계속 내려서 물방울. 지금 제 몸에도 계속 비가 떨어지고 있어요. 사장님 잘 먹겠습니다. 아스파라거스 맛있구나. 이러고 가실까요? 아, 그리고 이거는 다 껍질껍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닝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목공 작업하느라 캠핑을 안 다녀서 그런지 살이 좀 빠졌거든요. 4kg 정도? 근데 다시 캠핑을 하니까 많이 먹게 되는 것 같긴 해요. 아이고야. 아, 여기가 너무 온다. 약간 촉촉한 옥수수 맛 같아요. 약간 옥수수 맛이 나는데 나는? 불 때문에 약간 탄 맛이 나. 옥수수 맞아. 옥수수 맞아. 아, 배부르다. 이거 그때 울리찡님이 주신 크리스마스 쿠키 리본이에요. 너무 잘 만든 것 같아. 다음 캠핑은 바다를 가볼까 생각 중이에요. 창문 열고 앞에 바다가 보이는 거지.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이 캠핑카를 아직 안 꾸몄거든요. 제가 원하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제가 내고 싶은 느낌의 그런 캠핑카 그런 생각 안 나. 내고 싶은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 분위기. 분위기 괜찮다. 창문에 커튼도 달아야 되고 소품도 새로 사야 되고 다 하면 훨씬 더 예쁜 불사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사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예쁜 것 같아. 오늘 이 도마도 가지고 왔어요. 제가 목공편 마지막 거를 아직 편집을 다 못했거든요. 원래 오늘 했어야 되는데 차박을 와가지고 지금 하려고요. 그리고 이거 접이식 테이블인데 내일 접는 거 보여드릴게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너무 예쁜 것 같아. 너무 좋은데? 강이 피곤해가지고 아, 이렇게 만져도 깨지도 않아요.
왜 일어났어? 자. 왜? 붙일까? 별로 안 추운데? 추우면 말해. 혹시 추울까봐 마카롱 히터 가지고 왔거든요. 지금 별로 안 추운데 강희가 에디슨 때문에 살짝 떠는 것 같아요. 제가 테이블을 좀 생각보다 넓게 만들었거든요. 너무 잘한 것 같아. 너무 편해. 침대 접이식 3판을 접어놓고 발을 내려서 입식 모드로 하려고 했는데 강희도 있고 하니까 그냥 편한 채로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딱 맞아. 어쩜 이럴 수가 있지? 잘 먹겠습니다. 아, 매점에서 라면 사길 잘했어요. 이거 안 샀으면 약간 서운할 뻔했어. 너무 편하지 않은데? 강희가 오늘 유독 편하게 자는 것 같아요. 코 걸고 너무 잘 자. 아, 근데 지금 이 온도와 습도 이게 너무 완벽한 것 같다. 잠이 너무 잘 오는 그런 그거야. 거의 며칠 못 잔 애처럼 지금 자고 있어요. 일어날 생각을 안 해. 약 먹어야 되는데. 약 먹어야 되는데? 약 드셔야 되는데요? 응? 약 드셔야 되는데요? 어? 일어났어? 입이 심심해서 김부각 먹으려고요. 뷰티 유튜버 같아. 왜 여기 또 앉아있어? 일어나셨습니다. 강아지 씨가. 다 먹어버렸다. 여러분, 저는 씻고 왔습니다. 춥지는 않은데 비가 와서 그런지 습도가 80 정도 돼가지고 그냥 히터를 좀 틀어놨어요. 뽀송뽀송해지라고. 우리 강희는 이제 잠이 닿겠네. 이제 불 끄고 잡시다. 제가 베개를 안 가지고 왔어요. 잠옷도 안 가지고 오고. 씻으러 갔다 오면서 보니까 밖에서 안이 너무 훤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커튼을 빠른 시일 내로 사든가 만들든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치? 너무 좋지, 강지야. 이게 무슨 일이야? 자자. 이제 신났어. 이제 잠이 깨서 신났어. 앉아. 잠 다 깬 거 보세요. 이 똘망똘망한 눈망울을 보세요. 누가 낮에 그렇게 코 골고 자래. 밤에 자야 되지.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정말 푹 자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강이 밥을 주려고요. 어우, 나 안 먹네, 나 안 먹네. 응, 여기, 여기 있어. 안 먹어? 강이가 만성 췌장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초음파를 했는데 간이랑 췌장이 좀 더 안 좋아져서 라이펙스라는 영양제를 먹이자 해가지고 이게 추가 났습니다. 캡슐을 벗겨서 먹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번에 구독자님이 약 받는 거 사라고 하셨는데 아직도 깜빡하고 안 샀어요.
영양제 섞어가지고 잘 안 먹어. 이야, 잘 먹네, 강아지. 잘 먹네, 강아지. 야, 얼른 먹어. 나도 유산균 먹을 거거든? 안 먹을 거야? 안 먹으면 치운다. 치울 거야, 누나. 물 줄까? 안 먹으면 치운다. 으쨔. 산디가 너무 높아? 거기 문 아닌데. 거기 문 아닌데. 제가 양말을 찾고 있었는데 여기 있었어요. 한줌 말립시다.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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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말 잘 듣네? 이거 말 잘 들어? 이야, 강이 멋쟁이였네. 강이 강사님 큰일 나려고 해요. 사실 제가 저녁만 사고 아침 먹을 거를 주문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냉동실에서 화석이 돼가던 소떡소떡을 가지고 왔습니다. 원래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 다이어트 해야 되니까 하나만 먹을게요. 달콤한 맛이랑 매콤한 맛이 있거든요. 뭘 먹을지 너무 고민되는데. 이거 이쁘기는 엄청 예쁜데 진짜 세척이 잘 안 돼요. 베이킹 소다 뭐 이런 걸로 세척을 해봐도 잘 안 지워지더라고요. 드디어. 봤어. 처참하구만. 아니,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저 진짜 약불로 했거든요. 맛있긴 하네요. 사장님이 이 도마에 김치 같은 거 썰지 말라고 했거든요. 빨간 소스는 되나? 귀엽게 소떡소떡이라 적혀있어. 가자. 아이고, 아이고. 짐 얼른 정리하고 강의 산책 한 바퀴 하고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올라가 있자마. 다음 차박은 좀 더 제가 원하는 분위기로 꾸며서 가지고 와보도록 할게요. 아, 누나 여기 있는데? 누나 여기 있는데? 아, 너무 완벽한데? 우와, 잘하네. 강아지 완전 멋쟁이였네. 이야, 강아지. 우와, 화도 안 내네, 강해. 우와, 멋쟁이 강아지였구나. 거기로 가면 누나가 못 가요. 아저씨, 행진하세요. 아저씨, 목 좀. 아저씨, 아저씨. 가기 싫지? 거기 길 없어, 이리 와. 거기 길 없네. 거기 길 없네. 거기 길 없네.
여기 귀엽게 생겼지? 아, 여기 귀엽게 생겼냐? 어? 여러분, 저희는 이만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좋아지네. 그치? 어? 비 온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안녕!